평소에 자기가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봤을 때 내가 말을 하면 남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. 내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. 이럴 때는 좋은 것이 있으면 남편에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. 그런데 남편은 지금 여기 와서 여기서 뭘 가르치는지 그런 말만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. 어디든지 다이 문제가 있는 집단은 말은 다 그럴듯해요, 안 그럴듯해요? 그럴듯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평소에 보면 어디 좋은 게 있으면 금방 남말 듣고 좋다. 자기 생각 없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어린애를 어디 내보내 놓으면 어때요? 안절부절하듯이 남편이 너는 너 식대로 해가지고는 네가 안 된다. 그러니까 너는 내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. 이런 생각이 평소에 나를 보면서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조금 설명한다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. 그럴 때는 벌써 그런 걸딱 보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야. 여보, 내가 절에 일주일에 한 번쯤 가서 기도 좀 하면 어떻겠어? 뭐 기도를 절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은데 그래도 가서 법문도 좀 듣고 하니까 내 마음이 위안이 좀 됩니다.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그냥 공부하면 된다 이거야. 세세하게 자꾸 관심을 갖고 물어. 뭐 요즘은 이런 거 배운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. 다 얘기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거 조금만 얘기하면 된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뢰를 쌓아나가야 된다.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. 절에 다니면서,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하루하루 내 삶이 변해가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야. 그럴 때 아까 기도가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 네 알겠습니다 여보. 네 그렇게 하지요. 이렇게 해나가면 남편이 볼때 절에 다니더니 참더 사람이 겸손해졌다 이런 걸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? 느끼겠지. 그러면 절에 가는 거에 대해서 자연적 신뢰하게 된다 이 말이야. 그럴 때 이제 뭐 배우노 하면 오늘은 이런 거 배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.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. 근데 내가 아직 행동이 바뀌기도 전에 얘기부터 자꾸 꺼내니까 이제 이게 불신이 생기는.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얘기하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세요.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? 우리 남편 하는 말은 다 바른 말입니다. 남편 말 따라서 살겠습니다. 이 말은 내 아집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. 비굴하라는 뜻이 아니고. 그래서 남편이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마라 이러면 네, 알겠습니다. 하고 탁 덮어놔 놓고 출근한 뒤에 기도하면 되잖아.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으면 조용히 일어나서 저 방에 가서 기도하면 된단 말이야. 뭐 하노? 하면, 네, 운동합니다. 너 기도하는 거 아니야? 그러면, 아니요, 책을 하나 갖다 주면 돼요. 요새 이 108배가 전신 운동이라고 유행이랍니다. 아주 좋은 운동이니까 아침이라서 운동합니다. 거짓말이 아니잖아. 운동하는 건 사실이니까.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, 그래서 점점점 변해가면, 그래서 기도를 하느냐, 안냐, 어떤 기도를 하냐, 남편은 지금 복달라 기도하는 줄 안단 말이야.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 기도문은 당신이 말하면 내가 껍데기로는 얼쑤얼쑤하고 따르는데 속에서는 저건 아닌데, 저건 아닌데,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님한테 의논했더니, 남편의 말은 부처님 말과 같다. 남편의 말은 다 옳다. 그냥 따라서 하는.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걸 내려놓으세요.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게 안 돼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,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.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. 지금
사람은 착한데 지혜 없이 한다. 그러니까 내 할 일은 다 해. 남편이 얘기하는 건 다 들어. 그럼 내 할 일 다 하는 거고 남편 하는 일하고 상충되지 않느냐. 이제 그게 문제.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둘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. 둘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. 그게 공부예요. 그게 중도란 말이에요. 부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왕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신 분이었죠. 그런데 부처님은 남은 제 밥을 먹으면서 길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다 아주 겸손하셨단 말이에요. 당당함과 겸손함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. 돈을 집착해가 돈이 제리다 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돈도 많은 사람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? 비굴해지죠. 자기보다 돈 좀 적은 사람 보면 어떻게 됩니까? 무시하고 교만해지죠.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,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비굴하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목에 힘주고 이래요. 인기로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한테는 비굴해지고 자기보다 인기가 없는 사람한테는 목에 힘주고 이래요. 그러니까 비굴한 것과 교만한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. 지금 본인은 이렇게 비굴하게 복종하는 것과 또 나도 내 식대로 해봐야지 하는 교만함이 지금 같이 간단 말이에요. 그게 아니라 당당함과 겸손함이 같이 가야 된다. 왜 이 좋은 법을 공부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공부하는데 그게 왜 내가 망설임이 있어야 되냐 이거야. 밥을 굶고도 해야 되고 목숨을 바치고도 해야지. 그 길과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남편한 얘기를 알겠습니다 여보 하고 남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는 또한 겸손한 자세예요. 이게 왜 따로 가느냐, 같이 갈 수 있다. 그걸 지금부터 연구해 봐요. 기도하면서.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? 남편의 말은 다 옳습니다. 남편의 말을 따르겠습니다. 네 하고 숙이며 살겠습니다.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